이번에 국민의힘 합당 과정에서 권은희 의원이 뭐 제명 대비도 했고, 그래서 이제 합당 같은 경우도 당원 의견이 중요한데 당에서는 뭐 부활을 버리고 투항한 패장이라는 어떤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사람이 없다라는 지적과 합당 과정에서 반발이 극심한 점을 어떻게 극복하실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는 다당제가 성립이 되어야 많은 사람들의 그 요구들을 제대로 받아서 정치의 정책으로 입안을 시킬 수가 있고 갈등해서도 할 수가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사실 가장 좋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두 당이 다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도 다양한 이런 정당들이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대표합니다. 양당제일 때 서로 극심하게 대립만 하고 싸우고 문제 해결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저는 똑같습니다. 다당제 신봉자이고요. 그럼 어떤 분은 그러실 겁니다. 아니, 다당제 신봉자가 왜 거대 양당 중에 하나에 들어가려고 하냐고. 저는 다당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수정당으로서는 다당제 정치제도 개혁하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제가 아니라 제 다음 또 다른 사람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얼마나 인재들이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다당제의 신념을 가진 사람이 나오면 그런 사람들이 다당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사람이 없었던 건 3당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선거 때마다 3당으로 당선 확률이 떨어지면 양당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제가 거대 양당 중에 한 당에 속해 있었으면 사람이 안 떠났을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뭐 회사도 만들어보고 교수도 해보고 여러 가지 경력을 했습니다만 한 번도 저한테서 사람이 떠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나이 50대에서 정치를 시작했는데 나이 50 전까지 사람들과 일하면서 아무도 저를 떠나지 않았는데 50이 되면서 갑자기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사람들이 떠나겠습니까? 이게 정치에서 3당을 하다 보니 정치인은 자기의 꿈을 이루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당선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선 확률이 높은 쪽으로 떠나다 보니까 자꾸 이제 3당으로서 제 신념을 가지고 3당을 유지하는 가운데서 사람이 점점 적어졌던 거죠. 저는 그게 제 개인적인 성격의 탓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 그 말씀부터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합당에 반발하는 분들이 아마 어제 저 앞에서 뭐 시위도 하고 그러셨을 겁니다만 지방선거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복잡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조정하는 것도 이제 제 역할이겠죠.